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해외입니다. 해외 기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는 전세계 육상용 발전기, 선박용 엔진 발전기 등 다양한 장비들을 만들고 있고요. 전 세계 기업들로 대기 등 상당한 곳이 없어 없애고 있습니다. 최근 곳이 현재 기점에서 하락하는 락스장 수치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횡보 추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이런 움직임을 따라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박스권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며칠 전 급락을 통해서 장기 상승을 거둔다 이탈했지만 다시 오늘 회복 중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그럴 때 이탈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이타점에서 할수 있겠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전고점까지 위에까지입니다. 우상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밑에서도 잡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잡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